아무리 마이크를 잡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국회에 사실을 밝히려는 그 권한이 있죠. 저는 그 권한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야당 의원님들의 성토 아닌 성토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해명이 됩니다. 급기야 우리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분들은 답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만하다느니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자기 생각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 오늘 발언하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지금 사회 보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느낌과 내 판단이 내 생각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육하 원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현안보고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오늘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마이크 잡았다가 너무 심하시네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도 집권하신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대부분을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 반세기 역사에서 우리도 간신히 집권했어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오만, 무능, 저 이거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까 강의상 의원님 그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 당의 수석부대표입니다. 저질이란 말씀 왜 하십니까? 우리가 그 제가 가서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박 의원님, 텔레비 지금 나오고 싶어서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막 그런 그러면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적어도 얘기를 강효상 할수 있어요? 의원님의 그런 상대 의원한테 들어보세요. 강효상 의원님의 그런 경력이면 그건 저질이 아니라 의원님, 저 발언은 인신공격입니다. 그만하세요. 저 발언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교수 반의 시점에서 하나의 인신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